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사업에 전년보다 사업비를 4천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며 작년 2개구 지원에서 올해는 3개구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 지역 실정에 맞도록 5개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어린이, 학생뿐만 아니라 청장년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4만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점으로 추진할 교육 프로그램은 제철 우리 채소, 과일 소비, 아침밥 먹기, 가족 밥상의 날 실천, 텃밭 가꾸기, 축산물 저지방 구이 소비 촉진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하는 바르밥상 밝은 백색 캠페인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텃밭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교실 학습 지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실정에 맞는 식생활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